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네요. 월러스 오디오의 제작자이기도는 줄리아 아날로그 코러스 비브라토 V2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2라는 거죠? 그렇죠. 100% 아날로그 회로로 제작되어 다재다능한 코러스 비브라토 사운드를 들려주었던 월러스 오디오의 줄리아는 출시와 동시에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코러스 사운드부터 멀미가 날 정도의 비브라토 톤 사이에서 어떤 톤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며, 특히 D12 블렌드 노브와 LFO 파형 선택 스위치 등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코러스 페달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독창적인 사운드를 연출해 주었습니다. 연주자의 편의를 위해 V1에 비해서 이펙터 상단에 인아웃풋 잭과 소프트 스위치 바이패스를 채용을 했고요. 아담 포스트의 새로운 일러스트를 적용한 줄리아 V2는 기존의 아름다운 음색과 유니크한 사운드는 고스란히 유지하며 보다 편리한 사용감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실제로 이게 단순하게 이 인풋 아웃풋 잭만 위로 올라오고 일러스트만 변경이 된 건지 저희가 거의 비슷한 세팅으로 줄리아 1과 줄리아 2의 사운드도 한번 네.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레이트 코러스 비브라토 모듈레이션의 스피드를 조절합니다. 뎁스 코러스 비브라토 모듈레이션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LAG, LFO 모듈레이션의 센터 딜레이 타임을 조절하는 새로운 차원의 컨트롤러입니다. 부드럽고 타이트한 일반적인 톤부터 울렁거리는 디튠 효과를 연출한다. 요게 바로 줄리아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네. 부분 중에 하나죠. 웨이브, 모듈레이션의 파형을 선택하는 토글 스위치입니다. 일반적으로 트라이앵글 파형은 코러스 효과에 더 적합하고 사인 파형은 비브라토 효과에 더 적합하다라고 하네요. 네. DCB 드라이 코러스 비브라토 블렌더는 웨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의 양을 조절하는 노브입니다. 0의 위치에서는 아무 이펙팅도 적용이 되지 않고요. 12시는 각각 50%, 최대 위치에서는 전형적인 비브라토 톤을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래 보시면은 LED가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은 바이패스 LED입니다. 왼쪽의 LED는 페달 온오프 상태를 표시하고요. 오른쪽의 LED는 LFO 모듈레이션 타임에 따라서 점등되는 속도를 보여주는 LED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다 12시죠? 네, 다 12시에 되어 있는 상태로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한 소리죠. 자,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줄리아 버전 1과 버전 1입니다. 자 버전 2입니다. 좀 다른데? 다르죠? 다른데? 다릅니다. 잠시만요. 좀 제가 더 네. 세게 쳐볼게요. 그냥. 네. 다르네. 아예 다르네요. 완전. 자, 버전 2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버전 2가 좀 더 화사하네요. 화사한 느낌도 있고요. 뭔가 좀 더 풍성해졌다는 느낌이 네. 강하게 듭니다. 일반적으로 버전 1과 버전 2 편의성을 위해서 단순하게 노브를 변경을 한다든지 그래픽만 바꾼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아웃풋 잭만 연주자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옮기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뭔가의 이제 특별한 기능들을 추가를 하는 네.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이 줄리아 역시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기분 탓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운드 차이가 확 나죠. 버전 1과 버전 2가 크게 존재하는 게 사실이네요. 그러면은 어차피 소리를 들어보는 김에 네. 좀 확실하게 값을 줘가면서 네. 뎁스를 9시까지 줘보고요. 네. 버전 1도 뎁스를 한번 9시까지 네. 줘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비교를 해보고요. 네. 그 다음부터 그냥 줄리아 2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줄리아 1입니다. 줄리아 버전 2입니다.
결은 같이 하는 건 맞아요. 결은 같이 하고 있는데 요거는 성능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성향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연주자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업그레이드지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왜냐하면 원을 산 사람도 투를 사게 만드는 굉장히 고단세 마케팅 전략이었다. 그리고 이 일러스트가 제가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 따로 보여드리겠지만 줄리아 원은 이 여성의 얼굴 아마 줄리아겠죠. 네. 물에 거의 잠겨 있는 얼굴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얼굴이 물에서 좀 더 올라와 있는 일러스트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 느낌들이 이 사운드를 잘 표현했다. 라고 또 그리고 이제 할 수가 있겠네요. 줄리아 1은 좀 늙었어요. 얼굴이. 네. 근데 이제 줄리아 2는 젊어졌죠. 얼굴이. 화려해진 얼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운드를 잘 영향을 잘 받은 일러스트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사운드를 몇 가지를 더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이 비브라토 쪽으로 완전히 꺾어서 딜레이랑 리버브도 걸어서 좀 같이 들어볼게요. 딜레이 뺄게요. 굉장히 울죠. 저는 지금 치면서 드는 게 줄리아 2가 확실히 더 화사해요. 그리고 줄리아 1이 좀 더 무겁거든요. 근데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줄리아 1이 좀 더 아날로그적이고 줄리아 2가 약간 좀 더 약간 그러니까 아날로그 사운드긴 한데 좀 더 디지털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노브를 저희가 가운데로 돌린 상태에서 레이트를 뎁스와 레이트를 좀 더 지금 저희가 노브를 가운데로 뒀기 때문에 파형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잘 울죠 소리가. 아까 은총 씨가 일러스트를 가지고 이 약간 나이가 있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줄리아 원의 일러스트 좀 젊어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 사운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더 원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 농익은 듯한 그리고 이 올드한 느낌이 강했다면. 이 친구는 좀 더 힘이 있고 더 화사하고 밝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줄리아 버전 1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고민을 한 번은 해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확실히 가지를, 화사합니다. 확실히 몇 화사합니다. 가지를 더 돌려볼게요. 그렇죠. 울고 있죠.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톤 많이 쓰시겠죠 이제. 네. 예를 들면 이거보다 좀 적게 주고 레이트를 좀 줄이고 뎁스를 좀 준다고 해서. 부스터 잠깐 밟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겠죠. 그렇죠. 이 명불허전이네요. 기존에 줄리아 1의 그 몽환적이고 유니크했던 사운드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도 연주자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놓은 이펙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정도만 사운드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과하게 한번 걸어볼게요. 사람이 말할 것 같은데요? 그쵸? 자, 여기서 이 디튠 효과를 없애는 라그를 좀 줄이면 그래도 매력적인 소리가 날 거예요. 뭐랄까 마음이 편안 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월러스 오디오의 줄리아 V2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되게 심플하죠?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젊어졌다. 이렇게 드릴게요. 뭐 진짜 젊어졌네요. 젊어졌고 저희가 리뷰하기 전에 사실 뭐 프린트만 바꿔서 나왔나?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요즘 굉장히 어쨌든 선호하고 있는 이제 KLV2를 상단으로 옮긴 거 뭐 이 정도인가 했는데 네. 확실히 소리가 달랐고. 모르겠어요. 이제 얘네들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컨디션 관리가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면 만약에 이게 컨디션 편차라면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확실한 건 지금 버전 1과 버전 2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들어도 네, 다르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컨디션이라 확실히 좀 더 화사한 쪽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는 그쵸?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줄리아를 원래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이제 버전 1이랑 버전 2의 톤을 좀 고를 수 있는 이제 선택지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줄리아 비긴집. 일반적으로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도 그렇고요. 그렇죠. 요즘에 헐리우드에서 히트친 영화 만약에 1편, 2편 연속으로 잘 됐을 때 네. 더 이상 뒷얘기를 만들어내기 힘들 때 앞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그 친구가 왜 이렇게 그래 됐나. 예를 들어서 조커 같은 경우도 영화가 자체가 조커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그렇습니다. 다뤘던 것처럼 이 비긴즈라는 느낌이 들어요. 줄리아보다 버전 1보다 뒤에 나온 모델이긴 하지만 은총 씨 말처럼 어떤 면에서 이 줄리아라는 게 생명체로 봤을 때 이 줄리아의 어린 시절을 좀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드렸던 얘기처럼 이 버전 1과 버전 2 고민을 한 번씩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버전 1을 구입을 하셨던 분이시라면 좀 더 화사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것 같고 버전 1, 버전 2 관심은 있었지만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화사하고 좀 더 에너지 넘치는 톤을 원하신다면 버전 2로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고 다크한 톤을 원하신다면 버전 1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가져갑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0 네. 예,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원래 잘 만들었던 페달이었죠. 그렇죠? 네. 워낙 잘 만들어졌던 페달이고 그 페달의 사운드를 가지고 가면서도 뭐 개선된 부분들이 많이 엿보였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닌가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립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